3-5 시작하겠습니다. 21장으로 가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장의 뒷부분, 베셀 펑션 부분은 넘어간 거고, 20장을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은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좀 추가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21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 데에 좀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교재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플라스 변환이라고도 부르는데, 프랑스 수학자셨을 거예요, 라플라스님이. 프랑스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변환이죠. 21장 1절 보면 간단하게 소개가 있는데, 제 교재가 원서라서 아무튼 뭐 영어로 대략 말씀드리면, Laplace transform is used to solve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s. 라플라스 변환은 linear 선형, constant coefficient 상수 계수,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을 solve 풀기 위해 사용이 된다. used.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지금까지 우리 한참 상수계수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방법을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또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This is achieved by transforming them to algebraic equations.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쓰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인데,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은 미분 방정식이 Algebraic equation이라는 건 대수 방정식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대수, 제가 전에 선형 대수학 뭐 그런 데서 말씀을 드렸죠. A 대 B 할때이 대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요. 수학 대수라는 게, algebra라는 게. 그래서 등식이나 부등호나 이런 거 두고 왔다 갔다 이항하면서 답을 계산을 해내는 게 대수, 이 엘지브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항시켜가면서 결국은 미지수의 값을 도출해내는 게 대수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새로운 종류의 방정식이라고 미분 방정식을 한참 배우고 있는데, 앳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해주니까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기존에 많이 다루던 대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지금 미분 방정식 풀이의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요큰 기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how, 어떻게 미분 방정식이 왜 대수 방정식이 되느냐? 자, 미분 방정식은 x나 t 같은 독립 변수가, 이제 독립 변수의 입력을 받는 함수에 대한 그런 방정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란 것 자체가 독립 변수, 독립 입력 변수가 변해요. 변환. 새로운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새로운 변수에 대한 함수로 막 바꿔줘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결과로 도출되는 함수는 맨날 변수가, 독립 변수가 S입니다. S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요. 수학적인 변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다음 학기에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변환을 통해 더 공부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함수를 변신시켜준다. 다른 변수에 대한 함수로 변신시켜준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분이 곱셈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미분 연산자가 곱셈 연산으로 그냥 바뀐 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곱셈만 남고 미분은 없어졌으니까 곱셈 뭐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눗셈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그런 방법을 통해 미분 방정식이 라플라스 변환을 거쳐서 그냥 대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미분 방정식 해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미분 방정식,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뚝딱뚝딱 풀이를 해냅니다.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독립변수가 들어가서 fx, 뭐 이런, 아니, f를 안 썼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yx라고 했죠. yx, 얘가 미지함수였을 경우에, 이 미지함수 자체의 라플라스 변환 결과가 y다, 대문자 y라는 어떤 기호로 표현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y equal 저거저거저거에 이렇게 풀이를 해냅니다. 그래 놓고는 뭘 하냐면은 inverse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인버스, 역 라플라스 변환인 거죠. 역변환을 해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x나 t의 영역으로 함수를 다시 바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이제 변신돼가지고 변신 로봇처럼 변신해가지고 거기서 뚝딱뚝딱 뭔가 할걸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 라플라스 변환을 가지고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우리 19장에서 봤던 그 이계도 선형 상수계수 미분방정식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정리가 체계적이고요. 더 일반적으로 일반화가 더 수월하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잘 동작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19장에서 뭐 봤던 뭐 중근의 경우나 아니면은 그 컴플리멘터리 펑션 그 이제 제차의 항이 특수 적분에서 생기는 경우나 요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들이 뭔가 나오는 경우에 뭔가 왜 그런지도 모르게 뭐 x2의 kx 이런 걸 가져다 해로 상정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은 아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그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 통합된 풀이 원리 하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관 통합되고 일반화가 수월하다. 뭐 일관된 풀이법, 풀이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쓰면 좀더 이게 체계적으로 풀이법이 매번 일관되고 똑같으면 풀이법을 기억하기가 좋죠. 이게 그래서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수학자들께서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점은 역변환의 그 결과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특정 함수가, 그래서 어떤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아이고, S에 대한 함수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매번 계산하려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다행히 이미 사전에 누가 계산해 놓은 거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표만 가져다 써도 괜찮아요. 극복 방법 참고하면 극복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가 무슨 어디 있냐면 21.1에 있어요. 표 21.1, 21.3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라플라스 변환의 계산 결과와 역변환을 계산하는 또그 함수의 쌍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 일단 요거는 잠깐 보기만 하고요. 애초에 이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21.2절로 가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보도록 하시죠. 수식으로 바로 제시를 합니다. fs equal integral 0부터 무한대까지 e의 마이너스 st ft dt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보면은 이 변환 수식을 보면 되게 오묘한 식인데요.
예전에 제가 학부 때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라면서 완전 황당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잘 보시면요, 이제 T라는 원래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T라는 기존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 FT를 적분을 시켜서 T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미분시켜도 그 독립 변수는 함수에서 변하지는 않죠. 무슨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 아닌 이상 독립 변수가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미분 같은 연산에서는. 아니면 뭐 이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변수가 없어질 일은 없죠. 근데 어떤 특정 변수를 없애주는 연산은 적분 연산은 그 특정 변수를 없애줘요. 왜냐면은 그 변수의 모든 값에 대한 어떤 값, 뭐 함수 값을 도출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주는 그런 게 적분이잖아요. 적분. 그러니까 적분 연산은 독립 변수를 없애줘요. 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함수를 그냥 적분만 시켜버리면은 그 함수 뭐 적분이란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곡선 아래에 어떤 넓이 같은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이 넓이만 알아서 뭐예요, 근데?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넓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함수,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뭔가 여전히 구하고자 하는 게 미지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 미분을 하고 있는, 미분을 적용하고 있는 ddt가 적용되는 이 t에 대한 어떤 연산, 아, 그 미분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서 t를 없애주면 미분을 뭔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t를 없애주기 위해서 적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상수가 나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어떤 함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지수, 새로운 변수 s를 둡니다. 새로운 독립 변수예요. 근데 이 새로운 독립 변수가 그냥 ft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새로운 독립 변수 s라는 것과 t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요 안에 넣어줍니다. 아, 이 지금 적분을 하고자 하는 여기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줘요. 근데 그걸 왜 st 곱하기 ft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하고 굳이 e-st라는 식으로 해줬을까요? 이 exponential 함수, 자연 상수에 대한 지수 함수, 얘는 어떤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미분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죠. 그러니까 뭔가 그 미분과 관련된 시간에 대한 미분을 없애주면서 뭔가 그런 이 도출된 함수 자체는 미분에 대해 뭔가 이렇게 그 안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하는 그런 함수로서 e-st를 곱해가지고 오리지널 함수에다가 그래서 적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고 나면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t는 없어지죠. 근데 s에 대한 그 미지한 같은 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s에 대한 함수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리는 거는요, 아주 대략적인 의미의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개발된 이 제안된 지뭐 거의 뭐 200년 가까이 지난 그 후에 그걸 공부한 학생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대략 궁리하면서 끼워 맞출 법한 설명인 정도고, 엄밀한 어떤 그 유도 과정이나 증명은 전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만이라도 좀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아, 이런 게 그래서 나왔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미분 연산자를 그 효과를 없애주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지금 함수를 보내고 싶은데,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그 변수가 되는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미분 연산자를 없애주기 위해 변수 그 미분 연산자와 관련되는 독립 변수를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주기 위해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을 기존의 독립 변수와 새로운 독립 변수를 지수 함수 속에다가 엮어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식입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st ft d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좀 외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은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을 실제로 뭔가 계산을 해내는 과정. 우리 방금 21장 3절에 봤던 표 21.1, 21.1번 표의 그 계산 결과들, 도출된 라플라스 변환 결과, 이런 걸 계산하는 예제 21.1을 볼까요? 그래서 먼저 t에 대한 함수 ft는 1이래요. 얘의 라플라스 변화는 뭔지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f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e-st 곱하기 1이니까 안 써줄 필요도 없고 dt 인테그랄 0부터 인테그랄인데 인피니티인데 s는 어차피 계속 그냥 s라는 변수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s는 여기서 그러니까 상수 취급하면 돼요. t와는 완전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상수 취급하면 돼요. 편미분을 마치 편적분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t에 지금 곱해져 있는 계수 마이너스 s가 분모로 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두 개의 그 적분 구간 시작 끝 0부터 무한대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무한대를 대입할 경우에 무한대를 여기에 대입할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2의 마이너스 s 무한대 이렇게 되는데 2의 마이너스 s 무한대라는 게 s가 만약에 음수면은 s에 이제 s가 변수인데 이 변수가 이제 결국 함수의 독립 변수인 거잖아요. 이 s라는 거에다가 결국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거든요. 값 대입 고려할 거예요. 고려돼요. 그러면은 s 값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만약에 s가 실수인데 음수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s가. 그러면 이게 2의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럼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산해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가 도출되게 하기 위한 S의 어떤 수렴 범위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수렴 범위라는 게 있어요.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수렴 범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S의 값을 대입할 그때만 수렴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위에 얘기했던 미분 방정식 풀 때는 프리에서는 고려 안 해줘도 돼요. 미분 방정식 풀 때는 S의 값 대입을 고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렴 범위도 그냥 일단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 놓고는 그러면 그래도 수렴이 돼야 값이 계산이 되겠죠? 수렴을 시키려면 아, S는 음수가 아니다. S의 실수분은 음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S의 실수분은 양수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은 그냥 얘 0승 아니죠, 아니죠. 얘가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둘다 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다 0이 돼버리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s분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s0이잖아요. 그러니까 s의 0승인 거죠.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s분의 1, 얘만 남았는데, 얘가 원래 항에서 빼기,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0 빼기 빼기 0 빼기 마이너스 s분의 1 해서 s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s의 값에 뭐가 대입되고 이런 거를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아, 뭐 수렴 되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처리는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21장 10절쯤 가면은 s의 값을 대입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분방정식 풀이와 관련해서는 미분방정식 풀이의 맥락에서는 이 S의 값을 대입하는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21.1 예제의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 이제 FT가 2의 마이너스 AT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얘를 어디에? 라플라스 변환식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T 2의 마이너스 ST DT equal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AT 2의 마이너스 ST DT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할수 있죠?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AT D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은 적분을 실제로 해주면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이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의 그 정적분 항들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무한대 집어넣는 아이고 저뭘 빼먹었네. 이걸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a 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t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대입하는 건 방금 전이랑 똑같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0이 됩니다. 그러면 equal 0, 요걸 대입했을 때는 0,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빼기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2의 0승이니까 그래서 결국 1이 아니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라플라스 변환 fs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아, 맞아요. 수렴 범위에 대한 얘기 그 교재도 간단하게 있네요. 풀이에 s가 양수일 때 s 플러스 a가 양수일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예제 21.1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 ft의 다른 종류의 함수들을 막다 대입을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21.3절 표 21.1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1 말고도 t의 제곱 t의 n승 2의 마이너스 at 요거 두 개는 방금 본 거죠. 근데 t 대입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dt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 해요?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분적분 쓰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분 귀찮죠? 아무튼 부분적분 쓰면 할수 있습니다. t 제곱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분 두번 쓰면 할수 있을 거예요. t n승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분 n번 쓰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분으로 계속 쓰면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이거를 우리가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아, 하면 그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쓰면 이제 다항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t제곱 tn승 이것만 알면 임의의 다항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다 계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봤잖아요. ft에 2의 마이너스 st dt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이렇게 써놨는데 ft가 예를 들어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대입하면은 인테그랄 괄호 열고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st가 될 텐데 dt. 근데 얘는요, 요거 분배 법칙 쓰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at제곱 2의 마이너스 st 플러스 bt 2의 마이너스 st 플러스 c 2의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당연히 분배가 되죠. 근데 이 인테그랄 dt 이것도 분배되죠. 적분도 분배가 되는 그런 연산이잖아요. 소위 무슨 연산이냐면은 선형 연산자거든요. 적분이 선형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라플라스 변환도 선형 연산이. 즉,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과 전체 합의 라플라스 변환은, 잠시만, 다시.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합과 각각의 합의 라플라스 변환은 같다. 입력시키기 전에 더하든 입력시키고 나서 더하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요 지금 성질에 관한 얘기가 선형 변환 성질의 얘기가 21.4에 바로 나옵니다. 21.4절 1, 4.1 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표 21.1을 가지고 표를 임의의 함수 계산하는 데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을 가능하게 함. 선형성이 없었으면은 모든 개별적인 함수마다 라플라스 변환 적분 계산 결과를 도출했어야 됐을 수 있는데 이게 선형성이 성립하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지금 표 21.1에 있는 이런
빌딩 블록처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함수들끼리 얘네들끼리 막 임의로 더해진 그런 함수들. 이 21.1표에 나와 있는 기본 함수들의 선형 결합들. 선형 결합 함수들은 얘네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학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함수가 얘네들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게 사인 코사인 있고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있고 엑스포넨셜 펑션 있고 그 다음에 다항 함수 폴리노미얼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델타 펑션 있고 스텝 펑션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따지게 되는 함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표 21.1의 그 기본 요소들의 라플라스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임의의 함수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예제 21.2는 아, 그 개별항이네. 일단 예제 21.2 보시고요. 연습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무튼 임의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켰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는지 도출하는 거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t의 n승은 라플라스 변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s 플러스 s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아까 t가 뭐였어요? t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라플라스 변환 그냥 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시켰더니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s분의 아 아니지 t는 안 했구나. 죄송해요. 아까 1을 했을 때는 s분의 1이 나왔었죠. 얘가 뭐냐면 t의 0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t의 1승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플라스 변환 t의 1승은 여기 아 그냥 표에 있어서 그런데 t의 n승을 기준으로 n에다가 n equal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1, s 제곱, 그 다음에 1 팩토리얼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제 21.2에 a번 t의 3승의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은 여기에다 3을 대입하면 되죠. 3 팩토리얼 나누기 s의 3 더하기 1이니까 4 이렇게 되죠. 3 팩토리얼은 6, s의 4승 이렇게 됩니다. t의 7승, b번은 t의 7승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자, s의 7 더하기 1이니까 8승 분의 7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은 아무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2, 3, 6, 6, 4, 24, 5, 5 곱하기 24는 120, 120 곱하기 6은 720, 720 곱하기 7은 4000, 아, 5040인가요? 얼추, 뭐, 굳이 뭐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계산기로 뾰롱 한 번에 나오는 거, 그냥 요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몇개더 해볼까요? 3번, C, 아, 3번이 아니라 C번, sin 4t. 자, sin bt가 s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래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in 4t는 뭐겠어요? s제곱 더하기 4416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 21.1에 이 항들에다가 미지수를 대입만 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d번 2a-2t는 뭐 어차피 좀 전에 봤던 2a-at 그걸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h번 볼까요? t sin 4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표에서 찾아보면 오른쪽 중간쯤 있죠? t sin bt는 2bs 분의 s제곱 플러스 b제곱 의 제곱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져오기를 잘못했네요. 모드를 예. 비만 집어넣으면 b에 4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2, 4, s제곱 플러스 4제곱 즉 16의 제곱 8s 나누기 s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이거 s제곱 더하기 16을 풀어서 계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개더 이제 연습 문제에서
풀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좀더 풀어보아도 되겠습니다. 1장 3절까지는 다본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 4절, Properties of the Laplace Transform, Laplace Transform의 속성. 21장 5절, Laplace Transform of Derivatives and Integrals, 미분, 도함수들과 적분의 라플라스 변환.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인데, 계획상으로는 그게 다음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수업이 좀 짧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데, 라플라스 변환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걸 좀더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 같은 거를 보면 또 재미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응용수학 때 푸리에 변환까지 배우고 좀 그러고 나서야 조금 더이그 라플라스 변환도 이해를 더잘 하실 수는 있을 거라서 뭐 참고 자료 정도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텐데, 이해가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플라스 변환의 여러 가지 성질들, 도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등등까지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그 강의는 이렇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